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일단 그림자 덱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말자를 키우는 쇼진을 주고 시작하는 그림자 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림자 덱이 순방을 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말자 하나 킨드레드 2성이 빨리 붙는 거에 템을 주고 그림자 빌드를 타시면은 진짜 꼴찌는 거의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반에 말자 대검을 가져왔고요. 여기에 연운을 주고 스타트하면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되겠죠. 지금 대지칸이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 덱을 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약간 앞라인 버텨주는 거, 그리고 3그림자로 중반 타이밍에 2성작이 좀 돼야 돼요. 메인 딜러가 뭐 말자한테 템을 줬으면 말자가 2성이 돼야겠고, 뭐 킨드레드한테 템을 줬으면 킨드레드가 2성이 돼야겠죠. 근데 나머지 그림자들은 뭐 중반 타이밍에는 별로 같고, 말자 하나 킨드레드 둘 중에 하나가 2성이 붙는다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연운이랑 지팡이랑 대검이 있죠. 일단 쇼진의 검이 보이긴 하는데 좀더 보겠습니다. 아직 크림 라운드니까 싸우기 전까지는 계속 그대로 둘게요. 자, 음전자까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레오나랑 마오카이랑 2성이 붙어줬죠. 여기서 드루이드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 만약에 드루이드가 있었으면 드루이드를 하나 올려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업을 해서 르블랑 정도 하나 더 넣어줘서 삼숲 이 드루이드 그리고 레오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한테 템이 다 몰빵돼 있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템을 미리 넣어줬습니다. 자, 그림자 덱은 제가 순방하기 좋다고 했죠. 일단 피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자 덱을 완성을 시켰다? 그래도 순방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피 관리에 진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피 관리가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레벨업 같은 것도 빨리 해주면서 진짜 세 보이는 걸로만 내보냈습니다. 지금 쇼진 말자가 있었지만 숲 드루이드가 초반에 굉장히 깡패니까 숲 드루이드로 넣어줬고요. 지금 템 같은 건 경우도 남는 거 하나 없이 이온 충격기도 바로 만들어줬죠. 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숲 드루이드 빌드업을 타고 있으니까 숲 드루이드 애들 모아주시면서, 지금 앞라인도 뭐 레오나 파수꾼이죠? 일단 파수꾼 쪽도 약간 나서스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모아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리 레벨업을 눌렀는데, 지금 레벨업을 누른 이유가 그림자 애들이 약간 코스트가 다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코가 제일 낮은 그림자 챔피언이죠. 말자나 뭐 세나 이런 거. 그리고 다 이제 3코짜리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3코짜리가 잘 나오는 사렙보다는 5렙이 3코짜리가 더잘 나오죠. 그래가지고 레벨업을 지금 미리 눌러주면서 다음 레벨업 때 바로 5렙 상점을 볼수 있게 해줬고요. 여기서는 이제 말자한테 템을 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자 템 위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단 저거는 모렐로를 생각하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넣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숲 드루이드는 나중에 버릴 거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이라도 체력 도움이 되는 마오카이한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템이 놀면 안 돼요. 약간 저 티어 분들 보시면은 템을 진짜 하나도 약간 안 쓰시고 계속 아껴놓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템을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어도 괜찮은 걸 그냥 다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나오는 대로 계속 사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온 충격기도 있고 솔직히 구원 각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전기 쪽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드가 빨리 뜬다면은 전기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애들도 모아주고요. 지금 약간 그림자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상대가 야소 덱인데 그래도 숲 드루이드 약간 역시 초반에 깡패죠. 자, 여기서 2성작이 좀잘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음에 레벨업을 해서 레넥톤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레넥톤이 지금 2성이니까
다음 6레벨 때 그냥 레벨업만 누르고 리롤 안 한 채로 이성 레넥분을 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중반 타이밍에 그림자 1의 뭐 이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여기서 일단 레벨업 누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레넥톤 눕니다. 여기서 이 타이밍에 말자하 2성이 되는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 1성이죠. 1성이라도 지금 리롤을 안 돌리는 이유가 제가 2성 잘된게 4마리죠. 일단 숲 드루이드예요. 일단 2성 르블랑이나 2성 마오카이 복제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7렙 타이밍이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버텨볼게요. 지금 충분히 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약하다면 저는 리롤 돌려가지고 말자 페어라도 찾아줬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방으로 뜨게. 지금은 세니까 이렇게 두고요. 상대는 또 야소덱이죠. 야소덱이 요즘 진짜 많은데 야소덱은 솔직히 삼성작 되면은 무조건 1등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삼성작만 되면. 근데 이성작으로는 약간 상대방이 사기친게 아니라면 그것도 1등 할 만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많이 가면 또 겹치니까 또 잘 안뜨겠죠. 자 여기서 볼리베어랑 오른 사줍니다. 전기각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을 했죠. 이렇게 그림자 가시면서 다른 것도 약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그림자 쪽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자가 조금 깨지더라도 그냥 다른 거 전기 쪽도 봐주고 있습니다. 혹시 말자가 지금 페어도 안 나왔으니까 혹시 불안하잖아요, 그죠? 사이온이 페어라서 그래도 사이온 뜨면은 넣고 그림자 하나 찾아가지고 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숲 드루이드 이성작이 잘 됐고 뭐 말자도 계속 이렇게 소환해주면서 그걸로 약간 탱킹 어그로 끌어주는 그런 역할 해주면서 좀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지게 됐네요. 그래도 처음 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림자 쪽이 잘 떴죠. 지금 보시면 말자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페어니까 일단 사이온을 넣도록 할게요. 사이온을 넣을 거고 여기서 한번 살펴줍니다. 지금 킨드레드가 많이 팔렸긴 했는데 일단 사이온 레넥톤 대신에 넣어주고 레넥톤 팔아주면서 이제 봐줍니다. 좀 둘러봤는데 킨드레드가 많이 팔렸거든요. 요런 것들 생각해주시면서 근데 말자는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리롤하면 말자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레벨업하고 리롤 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자한테 템을 주실 거라면 연운템 두 개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성이 된 타이밍에 연운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평타를 세 대 때리고 궁을 써요. 근데 연운이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뭐 쇼진 두 개겠죠? 연운이 두 개 들어가 있으면 평타를 한 대 치고 궁을 쓰는데 그 세 대 치고 궁 쓰는 거랑 한 대 치고 궁 쓰는 거랑 진짜 차이가 심해가지고 연운은 웬만하면 두 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쇼진 두 개가 아니더라도 쇼진 하나 필수에 뭐 연운템 스탯틱, 뭐 구원 진짜 이상한 것도 괜찮아요. 연운템 하나 추가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요릭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두 대 때리고 궁을 썼지만 뭐 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뭐 세 대 때리고 궁을 쓸 거예요. 말자도 이성이 됐죠. 레벨업을 하고 리롤 돌려가지고 말자는 삼성작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왜냐면 일단 삼성작이 되면 소환수 체력이랑 뭐 공격력 요런 거 일단 소환해주는 그 공어충 개수도 올라가고요. 일단 삼성을 찍으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리고 2코짜리라서 그 기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작이 진짜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작 봐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늑대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자 또 떴죠. 지금 보시면은 애들 다 팔아줬죠. 볼리베어 뭐 오른 이런거 다 팔아줬는데 지금 다 팔아준 이유가 이제 사이온 2성도 붙었고 말자 2성도 붙었죠. 그러면 요건 그림자 안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팔아주면서 이제 전기각은 다 버려주시고 자 7렙 지금 4-1이죠 자 그리고 템을 이렇게 줬을 때는 중반 타이밍에 진짜 세요.
그리고 말자 내기, 그리고 그림자 내기 1등이 진짜 어렵거든요? 1등이 진짜 어려워서 초중반에 피 관리가 안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중반에 피 관리 안 되면은 요거 가지 마세요. 이제 후반에 이거 힘확 빠집니다. 육그림자 가도 약간 힘 빠지는데 육그림자를 못 갔을 시에는 확실히 힘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초중반에 약간 피 관리 잘 되고 템 좋았을 때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1등각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잘 뜬다면. 지금 킨드레드가 이성이 안 붙은 게 조금 그런데 지금 킨드레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찰대가 많아가지고 킨드레드는 웬만하면 쓰겠죠. 이 사람은 없긴 한데 나머지 정찰대 두 분께서 아마 킨드레드 이성 둘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찰대한테 약해요. 근데 정찰대는 요즘 많이 보이죠? 네. 정찰대한테 약한 이유가 일단 정찰대 템을 보시면은 보통 뭐 트위치한테는 치명타 템, 뭐 공속템 이런 걸 많이 주고 뭐 애쉬한테는 스태틱을 많이 주죠. 근데 소환수로 약간 어그로 끌면서 하는 애인데 이거는 일단 트위치가 관통 데미지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한발 쐈는데 다 죽고요. 뭐 애쉬는 스태틱으로 다 터트리고요. 요렇게 되니까 일단 정찰대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좀 힘든 거겠죠? 나 지금 말자가 물렸는데 요거는 배치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자가 물려서 바로 죽었죠? 자, 그리고 상대는 루시안 이성. 이성을 좀 빨리 찍으셨네요, 저분이. 이거 질만했죠? 여기서 이제 초밥인데 여기서는 일단 상위권이라 먹고 싶은 거못 먹을 것 같은데 남는 거에서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템 뭐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연운을 가져왔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연운템 두개 있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운을 바로 가져왔고요. 요거는 바로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템을 안 넣어줬는데도 넣어주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평타 한 대만 때리고 궁을 쓰기 때문에. 원래 연운 하나만 있으면은 평타 세 대를 때리고 궁을 쓰는데 연운이 있으면은 한 대만 치고 궁을 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레벨업을 빠르게 했죠. 레벨업을 빠르게 한 이유는 마스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예요. 지금 보셨죠? 평타 한대 때리고 궁 쓰는 거. 그리고 야소덱을 상대할 때는 지금 말자덱이라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템을 말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자를 좀 키우신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다른 타일에 템두개 시키던지 그렇게 해서 탱커한테 그 뭐야 대지칸 위에 올려두시던지 아니면은 뭐 킨드레드 옆에 두고 지금 대지칸으로 많이 키웠잖아요. 말자를. 그러니까 체력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게 1렙부터 키우던 거라서 체력은 진짜 많은 상태인데 요러니까 일단 한번 버티고 이제 킨드레드 옆에 두면서 치감 한번 걸고 이렇게 녹이는 같이 녹이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친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상대는 포식자 덱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힘이 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지금 타이밍, 약간 7렙, 8렙 넘어가는 타이밍. 이때 굉장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시기거든요. 아, 이거 구원 안 터졌으면 이겼죠. 근데 상대가 구원을 스카노한테 넣어주면서 구원이 잘 터져주면서 말자가 오래 살아남아서 소환해보지만 결국 지게 됩니다. 진짜 아깝죠? 자, 여기서는 이제 돈을 모을 거고, 뭐 돈을 모은다 한들 이제 5-1 정도에 다시 리롤 할 거거든요? 크림 라운드 지나고 리롤 해주는 건 저는 약간 좋다고 봐서 크림 라운드 지나고 리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게 마스터이, 세나 요두 개. 이두 개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니코까지 떠서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지금 수호천사 각도 보이지만 지금 말자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쇼진 두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롤 해줍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쓰레쉬를 파수꾼으로 쓸 생각이니까 그냥 바다랑 섞어주면 좋겠죠. 이 노틸러스랑.
그래서 이 바다가 있는 게 확실히 만화 수급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 바다 노틸러스 형세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대검을 넣어주면서 투쇼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랑 뭐냐 거인의 결의. 지금 템을 넣어줘서 야스오가 마오카이한테 궁을 썼죠. 그리고 킨드레드랑 같이 물어주면서 바로 녹여줬고요. 이거는 아직 공허충들이 살아있는데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줬죠. 아 그리고 여기에 삼소한사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파수꾼으로 앞라인 버티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소환사를 섞어주면 이제 체력이 오르는데 체력이 진짜 아까 말자 체력 그 공허충 체력에 약간 3분의 1 정도 더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별로라고 할수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그림자 럭스가 떠줬는데 굉장히 잘 떠준 거죠. 지금 그림자를 가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지금 6그림자가 되니까 일단 넣어줘봤습니다. 6그림자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넣어줬고요. 지금 말자 2성이 하나 더 나왔는데 요거는 럭스 2성이 되면 말자 템을 갈아서 럭스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1성이라 약간 불안불안한 게좀 커가지고 럭스한테는 아직 템을 못 주겠고요. 일단 정찰대, 맹독 정찰대 진짜 세죠. 신제드 2성에 모렐로까지 있고 뭐 말파이트 2성, 브라움 2성, 탱킹 장난 아니고 저 상황에 이기면 말이 아니겠죠. 아마 저 사람이 1등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리롤 계속 해주면서 2성작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2성작. 지금 보시면 노틸러스 1성, 베이가 1성, 힌드 1성, 뭐 럭스 1성. 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롤 좀 해주면서 노틸러스 2성 찍어줬고요. 리롤 계속합니다. 마스터이 떴죠? 이러면 베이가 빼버리고 마스터이 올려주시고요. 요거는 남이 살수 있으면 살게요. 네, 초밥 지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바로 궁을 쓰죠, 말자, 아가. 근데 럭스는, 바로 궁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잘못 맹독 걸리면은 1성이라 금방 죽고, 그래가지고 일단 2성이 된다면 템을 갈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2성한테 템을 넣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상대는 6빛이었는데 6빛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많이 가는 게 정찰대 그리고 말자 아 말자 대기 된다. 요건 거의 안 가고 정찰대 그리고 야스오 덱 그리고 그림자 덱도 간간이 보이고요. 또뭐 있죠? 또 여러 가지 요술사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맹찰대가 진짜 1등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겹친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는 고연포를 가져와서 마스터이한테 주도록 할게요. 마스터이가 멀리서 때리면서 딜하면 확실히 딜잘 해줄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팔아주면서 남이 사줬고요. 여기서 마오카이 팔아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템은, 탱템은 다 노틸러스한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파수꾼한테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도움 될것 같아서. 자, 일단 한분 보냈고요. 이렇게 말자가 오래 살아남는 상황에 빨리빨리 녹여준다면은 쉽게 게임을 이깁니다. 근데 요즘에 이 6그림자가 조금 힘들어지는 게 후반에는 보통 수정을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일단 정찰 때는 무조건 수정을 섞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탈익 보셨죠, 방금? 이 사람도 탈익 2성. 애쉬도 2성. 신지드도 2성. 이 상황에 탈익을 빨리 못 녹여요. 근데 신지드도 단단하죠? 못 녹입니다, 지금. 탈익 일단 안 죽고 있고, 애쉬마저 안 죽고 있어요. 그리고, 말자 계속 앞으로 가면서 죽었고요. 솔직히 잘 싸우긴 한 건데, 진짜 안 죽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싸운 겁니다. 자, 이 사람 좀 힘들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탈익 나오면 진짜 못 이기고
이 사람은 탈익이 있긴 하지만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수정이라 진짜 힘듭니다. 아까는 나미 대신 카르마로 바꿔준 거 아시죠? 나미는 궁 쓰는 속도도 좀 길고, 카르마는 그냥 바로 평타 몇 대 때리고 궁을 써주니까 그냥 카르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리롤 돌리는데 이제 럭스를 좀 찾고 있었어요. 럭스. 그냥 럭스가 진짜 안 나오죠. 카르마 2성 되니까 찍어주시고, 이제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자, 싸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는 6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빛에 뭐 이파수꾼 그리고 달 쓰러진데, 일단 요릭템 너무 좋고 루시안템도 너무 좋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는 이유가 말자가 그냥 침묵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진 거고, 영역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6이고 뭐냐 마스터이가 떴죠. 마스터이가 떴는데 럭스가 안 떠준 게 좀 아쉬웠어요. 만약에 럭스가 2성이 붙었다면 육그림자 효과로 진짜 셌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스터이한테 니코를 박아줬습니다. 상대들 진짜 다 장난 아니죠. 일단 두 분이 맹찰대고 한 분은 6빛. 약간 1티어 뭔지 보이시죠? 6빛도 1티어고 뭐 맹찰대는 무조건 1티어고 지금 두 명이 갔는데 둘 다 일단 순방했죠. 이 사람은 모렐로신지 너무 세고, 일단 그 뭐냐 브라움이 용발에 가시가 뭐 덤불조끼죠? 저걸 든 상태로 방패를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안 답니다. 보이세요? 혼자 다 버티고 있는 거? 자, 요렇게 일단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그림자 덱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림자 덱도 좋지만 맹찰대 진짜 좋고요. 6빛도 지금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자 덱을 하셔도 되고 무조건 잘 뜨는 덱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그런 걸 정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순방하기 좋은 거는 그림자 덱이다 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